정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 살짝 지금 집중이 안 돼요. 왜요? 동료 개그맨 황재성 씨랑. 안녕하세요. 카레 부부의 남편을 맡고 있는 김재우, 아내를 맡고 있는 조인입니다. 야, 우리가 저번에는 백두대간 수목원에 가서 출장을 다녀왔는데 오늘은 우리가 한수정 한국수목원 정원 관리원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저는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갔을 때 호랑이도 보고 트램도 타고 저희가 또 분재도 했잖아요. 이 분갈이한 식물들이 저희 집에서 예쁘게 자라나고 있는데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수목원이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상상도 못했는데 과연 한수정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오늘 우리 부부가 일일 인턴이 돼서 한번 배워봅시다. 한번 가볼까요? 나 중생! 긴장된다. 아,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내가 사회생활 선배잖아. 나만 믿어요. 안녕하세요. 1일 인턴에 출연한 개그맨 김재호 그리고 조율입니다. 중생!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이사장 유광순입니다. 예! 이사님! 이거 아니야. 아이고. 오늘 특별한 분들이 1일 인턴으로 근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도 미리 방문하신 준비된 인재라고요? 아, 저희가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도 가서 시드볼트도 보고 그리고 정말 알파인하우스도 보고 중요한 수목원의 보물들 다 만나고 왔거든요.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수목원들이 이렇게 숨어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셨다니 다행입니다. 호랑이들도 잘 만나고 오셨나요? 아, 여섯 마리의 건강한 호랑이 저희가 직접 만나서 똥도 치우고, 아, 저 그때 호랑이 똥 냄새를 처음 맡아봐가지고, 아, 저희 부부의 유행어가 됐어요. 어? 유리야 오늘 머리에서 호랑이 똥 냄새. 고생 참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가 다녀온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이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소속이라고, 수목원도 운영하고 자연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값진 일에 저희가 도전해보기 위해서 인턴을 지원했습니다. 네, 두 분의 멋진 도전을 환영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한수정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관을 잘 아셔야겠죠?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어제 밤새워서 준비를 했습니다. 1일 인턴의 완벽한 자세. 야.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물어볼까요? 준비됐습니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은 국가수목원 운영 그리고 정원산업진흥,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관이잖아요. 또 산림생물자원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건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직접 느끼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두 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요. 아, 그리고 식물 자원 연구와 보존에도 굉장히 힘쓰고 있고, 수목원 정원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축제 그리고 반려식물 나눔 행사에도 많이 개최하시면서 자연과 국민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관은 자연과 국민을 연결하는 수목원 정원 플랫폼 기관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비에 산림생물자원의 보존과 보건체계를 확립하고 산림바이오산업과 정원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다양한 기술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목원 정원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체계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ESG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답니다. 맞아요. 한수정이 ESG 경영 맛집이라고 저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6월에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 그리고 ESG 팟 캠페인으로 올해 광고 PR상까지 수상한 것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수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인재들이군요. 그럼 마지막 최종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한수정이 지속가능한 수목원 정원 가치 확산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선도, 전문성을 중심으로 고객에게 앞장서 선도하는 역량, 그리고 혁신, 내외부 고객 수요에 창의적으로 발맞추는 유연한 사고. 아, 잘한다. 누구 섹시해요? 제 섹시입니다. 아, 인턴하러 왔는데. 아, 안전! 고객과 근로자의 신체, 정신적 안전을 최우선하는 자세, 그리고 소통, 고객 동료와 서로 협력하고 발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아주 정확한 답변입니다. 두 분의 한수정에 관심과 열정이 매우 느껴지네요. 그럼 이사장님, 저희 어떻게 인턴으로서 합격한 건가요?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기관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두 분 혹시 관심 있는 부서가 있나요? 저 그렇다면 저기 혹시 그 정원관리원이잖아요. 정원에 관련된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정원진흥실에서 근무하시면서 현장 업무도 체험해보고 한수정이 정원 사업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국민 여러분께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면접도 잘 봤으니까 오늘 진짜 멋지게 잘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사는 약간 전직 유치원 선생님이셨어요. 뭔가 이게 이사는 말씀하시는 게 쏙쏙 귀에 박힌다. 오늘 가서 네. 최선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네.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원진흥실 총괄하고 있는 남수환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정원진흥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등병 자세 몰라?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정원진흥실 실리턴 개그맨 김지호! 주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충성! 네.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정원진흥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저번에 수목원에 다녀오긴 했는데 정원 일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원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네. 정원에서는 수목원 공간 밖에서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팀원들이 좀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아, 물론이죠. 네. 우리 선배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햇싹 같은 그런 느낌. 정원을 같이 하면 이렇게 젊어질 수 있습니다. 아, 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원 산업팀은요. 생활 밀착형 정원과 스마트 가든 등 이런 정원 산업의 전반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정원 누리를 통해서 각 정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전 살짝 지금 집중이 안 돼요. 왜요? 동료 개그맨 황재성 씨랑. 네, 저희 정원 문화팀은 정원 문화 진흥을 위해서 전반적인 네.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인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어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정원 드림 프로젝트, 좀 나이 드신 중장년층을 위해서 도시식 정원 관리인 시민정원사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국민들한테 다가가려고 정원 문화 관련해서 박람회나 전시회 등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저희가 이제 정원TV라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원 관련 궁금하시면 꼭 정원TV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아~ 정원TV 초대권!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정원기획평가팀에서는요, 전국의 국가정원을 대상으로 품질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전국의 조성 중인 지방정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이랑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정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딱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일을 배워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마침 오늘 세종수목원에서 반려식물 관련된 산업전이 열립니다. 오늘 두 분이 가셔서 산업전을 체험하시면서 많은 국민들이 쉽게 반려식물을 늘릴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고 식물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아, 저희는 부장님께서 산업전을 잘 돕고 오라고 미션을 주셔가지고 귀여운 인턴들이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이 반려식물 키트 산업전은 도대체 어떤 행사인가요? 아, 이 행사는 전국에 있는 이제 반려식물 키트 업체분들 모아가지고 반려식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홍보랑 판매를 하는 이런 산업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가족들을 기다리는 반려식물들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오늘 여기서 뭘 하면 되죠? 네, 업체분들과 함께 반려식물과 반려식물 키트를 판매하는 활동만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뭐든 시켜주십시오. 이야, 뭔가 저는 이 식물 키트를 어떤 분들이 만드실까 했는데 우리 초식남 대표님이셨네요. 네, 정말 부드럽게 생기신 대표님이신데 맞아. 사실 저는 식물 키트가 약간 생소하긴 한데 언제부터 식물 키트를 판매하셨나요? 원래 식물 키트가 예전부터 판매되어 오기는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실내 활동이 많이 증가하면서 많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업전에서 최우 수상을 받으셨다고요? 네. 이야, 어렸을 때 1등을 한 번도 못 해봐서 그런데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일로 최우 수상 받으면 어떤 기분이에요? 너무 깜짝 놀랐고요. 네. 부족한 점이 많지만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 근데 우리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뭔가 디테일이 상 받을 만하다. 그러니까요, 이 아름다운 테라리움들이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집안에 작은 정원이 있을 것 같고 힐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산업전은 어떻게 참여하시게 된 건가요?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 올라와 있는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가든샵 입점이라던가 시민들분들과 함께 이런 행사하면서 네. 저희 업체를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너무 궁금한 게 이 아름다운 테라리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게 뭔가 제가 봤을 때 테라리움마다 컨셉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 테라리움이란 네. 투명한 용기 안에 나만의 작은 정원을 만들어보는 그런 실내 원예 활동인데요. 네. 키트로 제작되어서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도 누구
누구나 쉽게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패키지로 제작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설명서와 함께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요. 모두 똑같은 모양이 아닌 나만의 특별함을 담아서 애착이 있는 테라리움을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자기 개성대로, 자기 취향대로 정말 건강한 취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송이들 잘 들어. 이제부터는 반려식물 키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너무 사랑스럽죠. 네. 오셔서 반려식물 키트 구매해보세요. 어서오세요 두 분. 두 분 무슨 사이세요? 친구요. 두 분 오늘 색깔이 옷 색깔 너무 예쁘다. 그죠? 야, 근데 오늘 행사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알고 온 건 아니고 수목원 구경하러 왔는데 네. 하고 있길래 뭔가 알 수 없는 끌림으로 들어오셨구나. 혹시 댁에서 키우고 있는 식물이 있으신가요? 스투키라고. 스투키? 네, 알죠. 공기정화되는. 저희도 집에서 키우고 있는 식물 있어요. 곰팡이라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혹시 이 반려식물 박람회가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 오늘 놀러오게 됐는데 우연히 찾게 돼서 오늘 둘러보고 있습니다. 사실 반려식물 키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기 보면서 알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신기하게 많아가지고 재밌게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고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그런 게 뭐 테라리움이라고 하나요? 그 안에 있는 게 되게 귀엽고 이쁘더라고요. 자 하나 포장하겠습니다. 손님 하나. 야, 오늘 평일인데도 관람객분들이 엄청 많이 오셨네요. 사실 요새 반려식물이 정말 핫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반려식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시는 게 제가 직접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경험하시게 되면서 정원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아는 계기가 되셨을까요? 일단은 저는 정원 산업 하면 우리 집 앞에 정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충분히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귀엽고 아름답게 그리고 건강하게 식물을 키울 수 있다는 거를 오늘 알았습니다. 저희 세종수목원에서는 산업점 외에도 다양한 식물에 대한 볼거리가 많은데 세종수목원 투어를 함께 한번 가보실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인턴이 아닌 관람객 모드로 돌아가서 냉철하게 한번 관람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수목원 정말 많이 다녀봤거든요. 세종수목원도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저희가 직접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간만에 데이트 좀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선배님 안녕히 가세요.